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신각수입니다. 지금 PPT로 제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발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물망수재단 박선영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모든 걸 지금 헝클어뜨린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나와주신 청중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이 돼서 12월 14일 아마 최종 확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별 이변이 없는 한 당선이 확정이 돼서 내년 1월 20일이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미국의 리더십 교체에 따른 대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제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에 출범을 하게 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동아시아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지역은 세 개입니다. 우리가 있는 동아시아, 그리고 전통적인 대산 양안 관계에 있는 유럽, 그리고 석유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 굉장히 관여를 해왔던 중동, 이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세 지역에 관한 외교안보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면은 대강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21세기의 2020년대 막 시작했습니다만 저는 대전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면에서 국내적으로는 인구절벽 문제가 있고 4차 산업혁명 문제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가는 그런 전환기 있고 대외적으로는 북한 핵무장이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했고, 그리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후퇴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자유주의 세계 질서, 우리가 그동안 평화 번영의 근간이 되었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년 팬데믹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국제 질서가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는 저는 하나는 북핵 교섭 문제고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두 개의 문제를 다룬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2020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함의를 좀 살펴보면 저는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소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그 반기득권 엔티 에스타블리시먼트 무드라고 할까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탄생이 됐었는데 이제 그 4년을 끝내고 아마 정상으로 되돌아간다라고 그 길을 지금 떠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6년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미국의 어느 국제정치학자가 한 얘기가 미국 사회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 통치를 4년은 견딜 수 있다. 그렇지만 8년은 힘들 거다. 그런 예언을 했었습니다만
그거에 맞게끔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 민주주의가 좀 정상화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반기득권 포퓰리즘의 비정통 보수 트럼프 정권에서 중도 진보의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이것은 코로나19가 가져온 미국 정치의 큰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저는 트럼프 재선에 거의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미국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이 관례고 제일 중요한 요소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뭐 완전히 시체 말로 폭망을 했거든요, 미국 경제가. 지금 뭐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결국은 이번에 바이든 당선의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에 의해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선거에 의해서 그 포퓰리즘을 잠재웠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 세계, 특히 그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사라진다고 해서 트럼프가 미국 정치 주류에 끌고 들어왔던 트럼프주의, 즉 트럼피즘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트럼피즘을 양성했던 미국의 경제사회적인 여건은 그대로 있기 때문이고,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더 증가했다는 거죠. 그 경제사회적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미국에서 경제, 인종, 정치 세대 간의 격차가 자꾸 많이 이격이 돼가지고 미국 사회가 양극화가 되고 중산층이 줄면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이번 선거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표가 7,300만 표고 아마 최종 카운트 끝나면 7,400만까지 갈지 모른다는 지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저거고 숫자고, 오바마 대통령이 얻었던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몰고 온 소위 포퓰리즘, 이런 것에 대한 미국 사회의 지지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화당이 상원을 지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년 1월에 조지아주에서 상원 2석 그걸 아마 선거하게 되는데, 이 두 개석을 공화당이 하나나 둘 차지하면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두 개를 민주당이 다 가져와야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에 의해서 민주당이 상원을 지배하는데, 그 가능성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하원에서 지난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됐는데, 이번에 더 늘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원에서도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미국 사회 균열이라는 것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회복하고 미국 사회를 통합하는 그런 것이 바이든 정부의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동맹과 협조를 통해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해가지고, 그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이 델라웨어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 America is back, 미국이 돌아왔다. 이 말은 미국의 세계적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응축시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했던 파괴적이고 거래적인 외교 행태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특히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상원의원을 오래 했고 또 부통령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인재풀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합해서 굉장히 예측 가능하고 세련된 외교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트럼프 외교가 동맹국들에게 준 실망, 소위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메리카 얼론이 된, 즉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했는데 결국은 미국 혼자가 돼버린 이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동맹국들 입장에서 보면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동맹국 나몰라라 했는데 아직도 절반 정도가 그 트럼프주의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를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이든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외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결국 미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그러한 경제 사회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외교에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 기술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노력은 더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세련된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세련된 외교로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헤드 테이블에 두는 국제 질서의 헤드 테이블에 두는 리더십 회복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외교의 군사화는 좀 억제할 것 같습니다. 너무 미국 외교가 군사적인 힘의 사용에 의존해왔던 것에 대한 반작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나 개발 원조나 제도를 통해서 미국의 힘을 투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거로 보고 있고 그것의 가장 큰 시그니처 이니셔티브로 보고 있는 게 내년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아마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미국이 동맹국과의 협조를 강조하는 대신에 동맹국도 세계의 공공재를 제거하는 그 역할을 책임을 나누어서 분담하자 따라서 동맹국에 대한 요구도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대미 정책이라든지 대외 정책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는 가치 중시 외교도 할 것 같습니다. 인권, 반부패,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그러한 외교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외교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이념적으로 이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으로 외교 정책에 반영시켜 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자주의와 제도화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했던 국제기구, 탈퇴 내지는 그것을 무시했던 국제기구로 복귀하는 게 아닌가. WTO, WHO, 인권이사회, 유네스코 이런 것들에 되돌아올 걸로 보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을 재가입하는 그러한 절차를 취할 것이고 TPP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탈퇴를 했었는데 그 탈퇴를 하면서 일본이 주도가 돼서 그것을 CPTPP로 변형해서 지금 출범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미국이 다시 재교섭을 해서 가입하는 방향으로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좀 시간은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도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을 지속하고 러시아의 유럽에서의 공세에 대해서도
소위 대상의 양안 관계를 강화함으로 해서 대응하고, 중동에서는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 때 이스라엘 아랍 화해가 진행이 되면서 이미 UAE하고 바레인하고는 수교를 했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마 교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화해가 진행이 되면서 이란에 대해서는 억지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이란 핵합의, JCPOA라고 하는 이란 핵합의가 있습니다만 그걸 되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입니다. 그럼 바이든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것이 미중 관계죠. 미중 대결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일종의 초당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것은 뭐 엘리트, 소위 기득 엘리트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인식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는 보다 예측 가능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미국 혼자가 아니라 동맹 파트너의 연합을 통해서 접근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대립이 완화되겠지만 역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계속되기 때문에 악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부 협력이 가능한 사안, 기후변화, 팬데믹, 세계 거시경제 조정과 같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을 모색하되, 중국이 도전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는 아마 충돌, 대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상 분야에 있어서는 보복 관세는 피할 것으로 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바이든 정부가 통상 문제를 공략하는 방향이 보다 세련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수단으로 나오는 게 노동 문제, 인권 문제, 보조금 문제,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IPO죠. 거기에 강제기술 이전 등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중국을 아마 압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일 아마 경쟁 내지 대립이 심화될 부분이 기술 분야라고 봅니다. 기술 분야는 경제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요.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3차 상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참고로 1차 상세 전략은 핵무기였고요. 2차 상세 전략은 정밀무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 분야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따라오니까 다시 또 군사 격차를 벌이겠다 해서 하는 게 3차 상세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인공지능, AI, IoT, 사물 인터넷이죠. 그리고 로봇, 드론, 뭐 이런, 그다음에 뭐 양자 컴퓨터, 이런 최근에 나오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제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 분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디커플링이 이 분야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나오냐면 현재 장기전의 자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 지도부도 트럼프가 재선되든 바이든이 당선되든 대중정책은 그렇게 바뀌지 않고 호전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이 먼저 도발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미국의 핵심 이익에 도전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응전하겠다. 그래서 나온 정책이 경제면에서는 쌍순환으로 해서 중국의 내수를 증대시켜서 미국의 통상 압력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에 있어서는 기술 면에서는 자립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R&D 투자를 하고 소위 자주 창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코로나 대책으로 쓰는 중국의 대부분의 돈은 기술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G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인프라, 이런 식으로
전부 자체 역량을 개발해 나가고 있고요. 군사적으로는 A2AD, Anti-Access Area Denial, 즉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해공군 전력이 제1도련선 내지는 제2도련선에 접근하지 못하고 들어왔을 때는 퇴치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고 그거는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재밌는 현상은 코로나19의 발원은 중국이고 초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었지만 제일 빨리 회복을 했고 반면에 미국과 유럽은 그 뒤에 들어와가지고 중국은 뭐 훨씬 능가하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중국의 적극적인 마스크 외교, 전랑 외교를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데 아마 효과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하나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미일 관계입니다. 근데 미일 관계에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정부는 동맹을 회복시키고 중시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을 아마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으로 간주를 해서 미국이 내세우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춧돌로 삼아서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이 생각의 일단이 나타난 게 바이든 후보가 스가 총리하고 통화할 때 일본이 제일 듣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센카쿠, 중국과 영토 분쟁 중에 있는 센카쿠 제도에 대한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문제였는데 일본이 언급도 안 했는데 바이든 후보가 그거 적용된다고 통화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고 아 역시 상당히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나가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아베 트럼프 미럴 시대처럼 스가 바이든 미럴이 있을 것이냐 여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가 총리는 내년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해야지 되고요. 또 하나는 내년 10월까지 총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좀 롱런 가능한 이 정부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미일 관계가 어느 정도의 긴밀도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아베 총리보다 스가 총리는 아시아 중시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두 가지 이걸 시사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제안했던 쿼드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개국을 좀 뭐 한국이나 호주를 더 또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를 넣어서 늘리자라고 한 데 대해서 스가 총리는 그건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또 하나는 일본 정부가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5G 등 통신 장비에 중국의 화웨이, JTE 같은 기업들이 못 들어가게끔 하는 클린 네트워크가 있는데 일본은 참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조금 미일 관계를 중시하되 나름대로 자기들의 독자적인 전략 공간은 확보하고 가겠다라는 게 스가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마 트럼프 밑그림을 더욱 아마 살을 붙여서 그거를 강조할 거고 일본도 대중전략 면에서 이거를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모리스 호주 총리가 도쿄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시하겠다고 미리 선제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일본은 미중 대립을 완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 인게이지 앤 해지의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쿼드 플러스는 계속될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이든 정부는 내년 상반기는 사람을 뽑고 그다음에 정책을 가다듬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 속에 한국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국의 전반적인 전략 환경은 매우 2010년대와 비교한 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북한의 사실상 핵무장 국가가 되는 게 아니냐. 뭐 한일 양국은 이미 북핵 위협의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천여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보유하고 있고 ICBM 기술도 뭐 거의 화성 15호를 통해서 입증을 했고 남은 건 아마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탄두산 100개 정도 거기까지 언제 가느냐 한 시간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래식 무기도 뭐 꾸준히 개발을 해서 일종의 북한판 A2A 전략을 구사하는 게 아닌가.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든지 대함미사일 그다음에 장사정포 사거리 확장하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에이트킴스형 전술미사일도 지금 북한이 개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미국의 해공군이 한반도의 유사시에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그 전략에 사용될 무기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중 대결이 본격화하면서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그 말은 사실은 너무 단순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은 중국에 의존하지만 사실은 기술이나 자본이나 이런 건 미국에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근데 너무 단순화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미중 전략 대결이 본격화되면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세 번째는 미국이 우리가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해서 외교를 해왔는데 상대적으로 국력이 저하되니까 거기에 따른 위험도 있습니다. 미국 정치가 내향화하고 있습니다. 소위 신고립주의적 성향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외 개입을 줄이고 그리고 온쇼어 밸런싱에서 옵쇼어 밸런싱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동에서 철군을 하고 독일에 만 명 정도 주동미군을 감축해서 물론 일부는 폴란드 배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줄이고 있는 그런 것들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하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만든 질서가 바로 자유주의 국제질서입니다. 아마 그 질서의 최대 수혜국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했지만 외부 환경을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확보해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흔들리고 있고 서방 경제가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가 나쁘면요. 사회 정치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도 심화되고 그렇게 되니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 정부가 늘어나고 이게 대외 환경이 많이 나빠지는 거죠. 거기에 포퓰리즘, 극단주의, 민족주의, 국수주의, 민주주의의 적이 되는 그러한 성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팬데믹 굉장히 부정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경향을 이 테이프로 얘기하면 테이프 빨리 돌리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Fast forwarding 이펙트가 일어나는 게 바로 팬데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하여튼 우리 외교 환경은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과의 관계에 올인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조화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선의에 과다 의존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조하는 그러한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대미 대일 관계에서는 상당한 왜곡을 초래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2018년에
북한 핵조 수업을 한 이후에 남북관계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이 정부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때 이룩한 성과가 얼마나 사상누각이었는지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남북군사합의, 우리는 지키고 북한은 안 지키는 그런 현상이 지금 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서울 어깨 너머로 워싱턴과 거래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념, 과거, 국내 정치 지향적 형태로 가다 보니까 지금처럼 모든 게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유동적인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딱딱한 거죠. 사고도 딱딱하고 행동도 딱딱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국내에서 어떤 이런 외교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그러한 컨센서스 형성 노력도 없고 그리고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와 미래를 등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죽창가나 뭐 아니면 토착외구나 뭐 이런 21세기에 19세기의 말을 들어야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단선적으로 대응을 하고 전략적 대응이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요 민족 문제이자 국제 문제입니다. 근데 국제 문제는 도외시하고 민족 문제로만 자꾸 이걸 드라이브를 거니까 해결 방안이 실제로 먹히지를 않는 거죠. 복합적인 사안은 보관을 가지고 정교하게 다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전략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 그리고 외교의 축도 잘못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축으로 하고 중국, 러시아를 보조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호가 가야지 되는데 그게 지금 거꾸로 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북핵 교섭하고 인권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북핵은 뭐 잘 아시다시피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됐죠. 미국은 좀 빅딜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은 스몰딜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아무런 아무런 성과도 없이 결렬이 됐죠. 북한에서는 아마 하노이 회담이 될 줄 알고 김정은이 3일 걸려서 하노이까지 열차 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2월 28일 회담을 하는데 2월 26일인가가 아마 일요일이었을 겁니다. 북한에서 원래 일요일이 쉬는데 전원 다 나와가지고 우리 지도자 동지가 이렇게 위대한 실적을 내려가는데 우리가 그냥 쉴 수 있느냐 해서 막 다 모여서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망도 컸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북한이 가지고 간 안은 뜰 수 없는 안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북한이 요구하는 다섯 개의 안보리 결의는요. 대북제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다섯 개 결의 안에 있는 제재를 해제하게 되면 대북제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제재입니다. 예. 그래놓고 내놓는 건 영변만 내놓겠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제가 보기엔 비일을 하려면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동결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놓고 그중에 일부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했으면 저는 딜이 됐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영변은 거의 낡은 시설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전부 동결을 시켜야지 되는데 영변보다 영변 밖에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강선이라든지 지금 미국이 확인한 것만 두 군데가 있고 제가 보기엔 미확인 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지도 않을 안을 들고 가서 플랜 B도 없이 부딪혔던 겁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포기를 할 의사가 있었느냐에 관해서 뭐 국내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병진 노선에서 핵무장은 완성했다. 경제발전하겠다 했지만 그 핵무장 그대로 놔두고 경제발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그 북한이 얘기하는 핵군축 회담이죠. 비핵화 회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회담이 진전이 될 수 없겠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회담 끝난 다음에 이용호 외무상이 이 제재보다는 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전략무기 불배치, 핵우산 철폐라는 소위 안전보장 문제를 가지고 추구하겠다는 그러한 그 기자회견을 한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상회담 전에도 북한은 본격적으로 실무회담하는 걸 회피했습니다. 제가 2018년 3월에 핀란드에서 열린 남북미 이제 트랙2 회의에 갔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당시 그 북미 국장이 왔었는데 북미 국장이 북한 핵 문제만 나오면 이거는 지도자 정리가 얘기할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 못한대요. 근데 그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하노이 회담까지도 또 그 뒤에 스톡홀름 실무회담까지 일관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해석을 하면은 북한의 어느 고위 관계자도 핵 문제를 다루다가 잘못돼서 그걸로 자기 목숨 잃는 거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오더가 있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돼서 입을 피해, 자기 개인적인 피해 이런 것 때문에도 마음대로 이런 교섭을 못합니다. 재량권도 없지만 잘못됐을 때에 따른 책임. 그래서 아마 이제 톱다운을 했던 건데 그 톱다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이 두 번째 꼭지에다가 내놓은 것처럼 비핵화의 핵심은 전체 로드맵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고 사찰 검증. 왜 그러냐면 북한이 지금까지 약속을 몇 번을 깼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을 통해서 제대로 이행되는 그 체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재를 해제했다가 위반을 하면 다시 되살리는 스냅백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상세하게 기술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논의돼야 하는데 거기에는 들어가기조차 못한 게 하노이 회담, 스톡홀름 회담입니다. 그래서 스톡홀름 회담이 작년 10월에 개최됐습니다만 회담은 건성건성했습니다. 북한 애들이 와서. 미국은 하노이 때보다 조금 나아간 양보안을 들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건성건성했고 그리고 3일인가 회의 끝나자마자 북한 대표가 그냥 미리 준비했던 기자회견 텍스트 읽고 끝냈습니다. 예. 그 말은 안 될 거 알고 온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철저히 톱다운을 추구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활용해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어떤 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일관되게 추구했던 거죠. 그러고선 올해 들어서는 미국 대선이 있고 코로나19가 되니까 북한 핵 문제는 요새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네. 우리 사이가 얼마나 다이내믹한지 그 문제는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더더욱 북한이 뭐 우리 강경화 장관이 마나마 회의에서 북한 이상하다고 얘기했다가 뭐 김여정이한테 한방 당했던데 이상한 거 이상하게 하다고 얘기했는데 저거 한 건 뭐냐면 찔린 거죠. 북한은요,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리 해양수산부 직원 그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뭐 바닷물로 인해서 오염이 될까 봐 업 염전도 금지시키는 이게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북한은 제재보다 코로나19가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실무회담 한다고 해도 북한 대표 못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19가 언제 이거 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북한은 남북연락사 사무소 폭파하고 해수부 직원 사살하고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딱 꼬집어서 비판하고 그래도 뭐 대응하는 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러면서 한국은 하여튼 뭐 북한과 대화 채널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서 유엔책으로 경협이라든지 종전선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협은 제재에 걸리고 종전선언 자체가 대북 핵교섭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써야 할 지렛대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일방적으로 하겠다니까 미국이 호응할 리가 없죠. 그리고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을 했지만 저자세를 일관하고 있고 북한 요구대로 우리 북한 인권 NGO 탄압하고 대북 전단금지법 그 이번에 뭐 통과됐고 예. 그리고 여당 정치인들은 남북 관계가 안 되는 이유가 유엔사다, 한미 워킹 그룹이다, 전체 미국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미가 정말로 한치 오차 없이 서로 협의해서 일관된 정책으로 밀고 나가도 북핵 될까 말 겁니다. 이미 핵무장 거의 다 된 북한을 압박해서 그걸 해야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서로 엇박자가 나니까 될 리가 없죠. 그럼 핵무장이 갖는 전략적 의미 그냥 요거는 제목만 제가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동북아 전략 지형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미국은요, 독립된 지 250년 정도 됐습니다만,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은 건 2001년에 9.11이 처음입니다. 그 9.11에 따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아프간, 이라크 침공했다가 하루에 3억 불씩 1년에 거의 1조 달러씩 써가지고 그 미국이 일종의 좀 쇠퇴하는 기폭제가 됐지만 하여튼 미국이 공격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청난 국력을 투입해서 대응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과 같은 로그 스테이트가 깡패 국가가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 미국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한반도 전략균형 파괴입니다. 핵은 절대 무기입니다. 우리가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하겠다? 그거는 곤란합니다. 우리의 뜻이지 실제 그게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무력 충돌 위험이 저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핵을 뒤에다 두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죠. 네 번째는 한미 미일 간의 디커플링이 우려됩니다. 북한이 미국의 본토 LA가 됐든 워싱턴이 됐건 뉴욕이 됐건 ICBM으로 공격 가능하다고 할 때 과연 미국이 지금처럼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전력을 그대로 전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확실치 않아지는 거죠. 동북아 핵무장 경쟁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소위 뉴클리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에 우리가 우려하는 신냉전 가능성도 좀 늘어난다고 봅니다. 왜? 북한의 핵능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 여기에 한국이나 주변 일본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또 대응 능력을 높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통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전망은 미국이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실무 교섭을 우선할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뛰어넘고요. 북한은 저강도 도발 가능성이 저는 바이든 정부 출범한 1월 20일 전후에서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북한이 무역의 98%가 끊겼습니다. 전에는 제재에 의해서 북한 물품이 중국에 수출되거나 이런 것이 끊겼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경을 폐쇄하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까지, 즉 수입까지 거의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는 지금 공급 부족에 허덕이고 있고 달러 회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달러를 절하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원화를 절상시키는 거죠. 한 20% 절상이 됐습니다. 사실은 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한국은 뭐 꾸준히 남북관계에 매달릴 겁니다. 이 정부 있는 동안에. 그리고 군사 분야에 대해서 뭔가 딜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내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미일을 통한 대북 접근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제가 보기엔 내년 하반기에 실질 교섭이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북한의 인권은 세계에서 거의 꼬두발에 있습니다. 국무성 국별인권보고서, 프리덤하우스의 세계자유보고서, 휴먼라이츠 보이스의 집계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 인권은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커미션 온 휴먼 라이츠 UN 인권위원회에서 매년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18번째가 됩니다. 올해 18번째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돼서 1년간 활동해가지고 2014년에 4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보호 책임을 근거로 해서 북한 지도자를 고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부탁해야 한다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아마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세계 인권사에 있어서도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인도의 반환제를 적용하고 보호 책임을 적용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리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유엔 차원에서도 상당히 뭐라고 할까 동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또 하나 2015년 6월에 인권사무소가 설치됐고 그다음에 3년에는 특별보고관이 임명이 돼서 지금 계속 북한 인권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의회, 미국 의회 연두교수 연설에서 10%를 북한 인권에 하려는 만큼 북한 인권 문제를 물고 늘어지다가 2018년 미국 북핵 교섭이 시작되면서는 아예 그냥 관심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그때 좀 더 계속 했더라면 물론 이제 미국 핵합의도 하고 핵교섭도 하고 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측면은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다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대응했나 보수 진보 대결 가장 첨예한 상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사실 2005년에 북한 인권법이 발의돼가지고 겨우 이제 2016년에 타협으로 됐는데 그나마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해가지고 북한인권재단도 출범하지 못했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북한인권 활동을 하는 NGO에 대해서도 상당히 압력이 많고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도 끊고 그리고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은 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 왔는데 2018년 이래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북전단금지법까지 제정해서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막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건 우리의 대북 정책의 근간과도 모순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북한 인권 문제가 이렇게 소홀히 되느냐? 국내에서는 주인 의식이 없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요, 신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신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나오나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 개선에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가 부담이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의 개혁 개방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의 그 대북 정책의 근간은 뭐냐? 북한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려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죠. 그리고 북한이 철저히 무시하고 반발하니까 책임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일관성 있는 대응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제일 북한 인권 문제를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은 유럽입니다. EU가 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제안해서 통과시키고 북한과 인권 대화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엔 북한 인권 문제는 왜 중요하냐? 대북 정책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헌법 가치와 일치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과 관련됩니다. 북한 인권이 신장이 되면 북한 주민이 권한이 늘어납니다. 즉 영어로 얘기하면 empowerment죠. 북한 주민의 empowerment가 돼야 북한 사회가 변하는 겁니다.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고 변화를 추구할 때 사회 전체가 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 인권 개선은 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전제 조건입니다. 인권 나쁜 국가에 경제 개발 혼자 잘 안 해줍니다. 예. 그리고 통일 노력하고도 직결되고 정상 국가 하는데도 필수고, 국제사회가 압력을 하면요 북한 변합니다. 계속 압력을 가하면 변합니다. 전에는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근데 2014년 보고서 나온 다음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북한 외교 공관이 활동을 합니다. 디펜드 하려고. 그리고 나름 뭔가 조그마한 성의도 보이고 합니다. 즉, 인권 규범이 내재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학문적으로 이제 연구해서 이제 나온 뭐 논문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북핵과 인권을 분리해서 대처해야지 되고요. 북한 인권법 철저히 이행해야지 되고, 제가 보기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이슈화를 더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북한 인권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주, 캐나다, 영국, 독일, 불란서 이런 나라들도 좀 북한 인권법을 만들도록, 그래서 국제사회가 같은 동일 보조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도 권고사항이 많아요. 그거 잘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면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인권에 관한 글로벌 NGO 네트워크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글로벌 NGO 파워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인권 능력 배양을 위한 시도도 해야 합니다. 중국도 2000년에 인권 사무소하고 해서 양해가스를 체결해서 중국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능력 배양 조치들을 취했는데, 북한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걸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핵 교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효적 로드맵 작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하고요.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란 핵 합의할 때 1대6의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듯이, 한미일 공조도 복원하고 중로도 끌어들이고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비핵화의 길에 나서도록 해야 되고,
그걸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핵과 경제개발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그 두 개는 안 된다. 라는 걸 북한이 확실히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제재하에서는 못 산다. 생존이 불가능하다. 라는 걸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한미동맹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앞으로 문재인 정부 4년 임기 동안 부딪힐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 발전 방향에 관한 비전을 제시해서 사실은 미국 정부가 동맹 강화에 나오는 게 적기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해서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미군 그 재배치를 미국 그 국방부에서 계속 지금 두들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합군사훈련 재개해야지 되고 전시작전통제권 이행 문제는 시한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될 때 하는 걸로 접근을 해야 할 겁니다. 한일 관계 빨리 회복해야 하는데 이건 설명이 필요 없고요. 한중 간 전략 소통 복원해야 하는데 지금 올해 시진핑 주석 방한 추진했지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한중 간에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구애만 하는 그런 형국인데 사실은 미중 간의 갈등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전략적 부담도 증가하지만 우리의 전략적 가치도 늡니다. 한국이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남북에 대해서는 군사적 합의 자제하고 북한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하는 그러면서 연계할 수 있는 건 연계하는 그러한 좀 탄력적이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그 시점은 굉장히 늦어지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비핵화는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부터 해야지 됩니다. 왜? 군사 능력을 배양하는 데는 리드 타임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무기 사겠다고 해서 무기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리드 타임을 감안할 때는 우리가 지금부터 북한이 핵무장 완성했을 때 대비한 플랜 B를 강구해야 됩니다. 예,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